식이치료하는 외과의사 송재현입니다. 자,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법 기다리고 계셨죠?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법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나의 기초대사량이 얼만지 제가 너무 신경 쓰지 말자 그랬잖아요. 하지만 다이어트를 하거나 아니면 또 우리 몸의 면역을 위해서도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거는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나의 기초대사량이 몇 칼로리다 어느 정도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기초대사량을 높일 수 있는지 그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건지는 고민하는 건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여기 뭐 유튜브들도 워낙 영상이 많고요. 인터넷에서도 자료들이 많으니까 그 자료들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거의 다섯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수면을 잘하자. 두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자. 근육량을 늘려야 된다. 물을 잘 마시자. 대부분 여기 안에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저는 요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초대사량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기초대사량이란 게 가만히 있을 때 소비하는 열량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기초대사량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바로 체온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체온이 낮은 사람이 있죠. 그분은 당연히 기초대사량이 낮은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몸에 열이 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기초대사량이 높은 거죠. 그만큼 열을 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포 안에 조그마한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그 단위 면적당 열량을 생각하면 사실은 태양보다도 더 뜨겁대요. 엄청난 거죠. 거기서부터 열을 발산해서 우리 몸에 점점 열을 발산하다 보니까 36도 5부 정도를 딱 이루고 있는 거긴 해요. 어쨌든 정상 체온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보통적으로 체온이 조금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고 체온이 조금 높은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체온을 좀 더 높인다는 것이 바로 기초대사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에서 체온을 높이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갑상선 기능을 항진시켜 주는 거예요. 자, 내가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체온이 낮다고 생각한다면 이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혈액 검사가 정상이다 하더라도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능의학하는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나의 갑상선 기능이 괜찮은지를 체크해보고 거기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것이 바로 기초대사량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갑상선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할 때는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영양소들을 잘 먹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요드, 셀레늄, 아연, 비타민 B군 같은 것이 되겠죠. 셀레늄이나 아연은 육류라든지 해산물 이런 데 많이 들어있고요. 요오드 같은 경우도 또 해산물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육류, 해산물 또는 채소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 먹어서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체온을 올리는 방법은 또 두 가지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오히려 반대적인 상황을 주는 겁니다. 물론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그 전문적인 이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콜드 익스플로저라고 하죠. 추위에 노출시키는 것. 우리가 추운데 나가게 되면 우리 몸은 열을 발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드 익스플로저를 해주는 것, 즉 추위에 노출시키는 것이 바로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아마 여러 군데서 많이 봤을 거예요. 추운데 노출하고 냉각요법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추운데 노출시킨다면 체온을 올리면서 기초대사량을 많이 늘리는 거죠. 즉 지방을 연소하는 방법이 됩니다. 생활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찬물로 샤워하는 방법들.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사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계절이라든지 온도를 잘 보시면서 이런 추위에 노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선택하셔가지고 하루에 한 번 정도씩 노출해 주신다면 바로 기초대사량을 늘릴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바로 수면 얘기긴 한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을 나오게 되면 일상적인 모든 활동들을 멈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라든지 다른 모든 기능을 멈추고 다른 장기에 보내는 혈액들도 많이 줄여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고 어느 정도 강도로 노출을 되느냐에 따라서 기초대사량이 훨씬 떨어지거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관리를 할 것인가가 바로 기초대사량에는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요가를 할 수도 있고 명상을 할 수도 있고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잠을 잘 자는 겁니다. 우리가 수면을 얼마나 잘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스트레스도 우리가 관리를 잘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완요법이라고 할까요? 수면할 때는 꼭 몸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수면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수면 장애가 있어서 정말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수면제를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법이라든지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 건강을 위해서 수면하는 건 좋은데 약을 먹어서라도 자야 되는지 아니 약을 쓰거나 뭐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은지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초반에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일단 수면을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 극단적으로 이상한 방법은 안 되겠지만 전문가들이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수면을 이뤄내고 그 이후에 24시간 사이클링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수면을 꼭 잘하자.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도움을 받아서 수면을 하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제가 할 얘기는 뭘까요? 바로 저탄고지, 키토제닉 다이어트입니다. 그러면은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왜 기초대사량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탄수화물이 줄어들고 인슐린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지방이 분해되는 것을 훨씬 올리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지방이 많이 분해가 되고 근육이나 심장에서 지방의 에너지 소비량이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죠. 몸이 차가웠는데 몸이 따뜻해졌다. 이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해요. 바로 기초대사량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탄수화물 위주로 단당류의 식사를 위주로 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죠? 인슐린이 높기 때문에 저장을 하려고 하는 능력이 훨씬 강하게 됩니다. 바로 그거는 오히려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훨씬 많은 열량을 소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키톤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키톤 중에서는 휘발성들도 많아요. 아세톤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소비가 되어버리게 돼요. 호흡기나 소변으로 이런 그 케톤들이 다 배출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에너지량이 그냥 배출이 되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소비되는 열량이라고 본다면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 할 때는 기초대사량이 훨씬 올등이 좋아지게 됩니다. 뭐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옛날부터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이 다이어트를 할 때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근육 손실이 적다는 거거든요. 자, 근육을 많이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것도 기초대사량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정말 기초대사량을 오히려 올리고 다이어트를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봤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제가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고 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이라는 걸 생각해서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거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